종로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공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노인 인구도마다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주민대상 정책의 건강을 융합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종로구가 지난 4년 동안 세운 건강 관련 정책은 걷기 편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과 친환경 계단 설치, 금연과 절주 운동 등입니다. 최근에는 건강 계단을 설치해 종로구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소모칼로리와 건강 수면 효과가 적혀 있어서 운동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벽 옆에는 각종 스트레칭 방법과 등산과 대비한 계단 운동의 효과 등을 그려넣어 운동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효과하고 뭐 등산을 하는 효과가 실제로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일하다가 좀 힘들거나 좀 틈이 생길 때마다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에 오히려 계단을 좀 이용하십사 하는 전략이 되는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표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걷기, 계단 걷기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건강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몰라서도 또 이용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건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있고 또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구청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홍보 수단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종로구 홍보 수단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알수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도시 공기의 악화로 전방위적인 건강 정책을 추진하는 종로. 하지만 주민들이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